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여기는 타즈매니아라고 호주에서 최남단에 있는 엄청 엄청 큰 섬인데, 타즈매니아에서 7박 8일 동안 이어질 거고요.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일단 지금 제가 있는 장소가 호바트인데, 이 호바트를 중심으로 어떤 것들을 즐기실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호바트를 벗어나서 저희가 캠핑카도 빌렸거든요. 그래서 캠핑카를 4박 5일 동안 트레킹도 하고 이제 바다 수영도 하고 캠핑도 즐기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즐기고 가보려고 해요. 여기서 7박 8일 동안 이어지는 타즈매니아 여행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디 가는지 말해달라고? 네. 살라만카 플레이스. 여기 보통 살라만카 마켓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지만, 그 살라만카 마켓은 토요일만 열기도 하고, 그걸 제외하고도 여기가 되게 이 건물 양식이나 여기 주변에 그 박물관도 있고 되게 볼 게 많더라고. 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어요. PC&Chips 했으면 좋겠다. PC&Chips요? 아까 문, 그러니까 창문만 열려 있어가지고. 피시앤칩스를 시켰는데 생선 조금에 좀 감자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생선만 맛있으면 그만이긴 하죠. 좀 먹어볼게요. 생선이 닭고기 수준이에요. 안에가 엄청 시려. 그리고 고소해. 하나도 안 비려요. 칵테일 소스 안 찍어도 돼요? 그냥 먹어도 맛있다. 칵테일 소스 한 번. 칵테일 소스가 더 맛있네. 신선한 최고의 음료가. 지금 체크인 시간까지 1시간 남았는데, 보통 일찍 준비가 되면은 뭐 1시간, 2시간 전에도 들여보내주는데, 여기가 호텔이 워낙 좀 유명한 데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 여기 모여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준비가 안 됐거든요. 여기 바다나 보면서 맥주나 한잔 하려고 여기 딱 호텔 앞에 있는 바로 왔습니다. 여기 앞에 풍경이 어떠냐면 진짜 힐링. 그냥 그래서 맥주를 안 마실 수가 없었어요. 짠. 아, 드디어 방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2시가 조금 넘어서 들어오긴 했는데,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애가 1층, 2층, 3층 총 객실이 114개래요 그 중에서 제일 낮은 층인데, 여기 직원이 되게 친절하게 카메라 보더니 너 뭐 하냐 그래서 유튜브 한다고 알려줬더니, 스위트룸 거의 준 스위트룸급이랑, 여기 3층이 테라스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 3층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방 컨디션이랑 3층이랑 어떻게 다른지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 유튜브 찍으러 왔다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뭘 보러 가면 좋은지 되게 로컬스러운데 유명한 데 있잖아요. 한번 계획을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방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 이외에도 거기 다른 정보들, 여행지 정보들 같은 것도 주고, 이거 초콜릿도 여기 뭐 어디 뭐 리치몬드 가면 여기 초콜릿 공장 있으니까 여기 가봐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편에서 여기 방이랑 그 위에 있는 방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 조식이나 그 다음에 그 팩실리티는 어떤 것들인지까지도 자세히 그 영상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어느 정도냐면 오지 호텔인데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다? 저는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워있으니까 여기 파도 소리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항구도 되게 매력있는 곳인데? 정상에 도착했는데 지금 저쪽에 살짝 안개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껴가지고 조금 아쉽게 카메라엔 잘 담기진 않는데 진짜 여기 이 밑에가 쫙 다 보이거든요. 올라온 보람이 있어요. 약간 이 전경을 내려다보는 맛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다시 또 내려가야 되는데 해가 거의 지고 있거든요. 내려가서 또 남은 일정을 마무리해야겠죠? 바깥의 일정을 거의 끝냈고 이제 배고파서 이제 룸서비스를 빠르게 시켰는데 뭘 시켰냐면 그릴드 치킨이랑 파스타 이제 하우스 그린 샐러드 쿠스쿠스가 따라왔는데 제 생각엔 이거랑 그냥 샐러드랑 같이 먹는 것 같아. 일단 이건 뭐지? 마리네이트다 가지 불맛이 나는데 그래서 딱 가지랑 같이 이렇게 오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 메뉴 중에서 이게 제일 비싸거든요. 한 방에만 딱 왔길래 뭐지? 이랬단 말이에요. 와 이건 요리네. 요리 훈제는 닭에 딱 그 시큼한 가지랑 부드러운 식감이 같이 딱 어우러지면서 맛있는 것 같고 파스타도 한번 먹어볼게요. 파스타 탱글탱글한데 아 잘하네. 토마토 이 풍부한 토마토의 향이랑 탱글탱글한 파스타의 그 식감이랑 로제까지는 아닌데 로제까지도 갈 것 같은 그런 녹진한 소스가 어우러지면서 파스타의 풍미가 진짜 좋은 것 같고 뭐 가든 샐러드야 사실 가든 샐러드일 것 같은데 드레싱이 뭘까요? 발사믹. 싱거운 경우도 많은데 얘는 드레싱의 맛이 이렇게 세지 않으면서도 간이랑 그 향의 밸런싱에 되게 잘 맞힌 그런 느낌? 예, 쿠스쿠스까지 이 정도 퀄리티면 똑같은 데서 하는데 조식도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맛있어. 먹어봐. 딱 내가 설명한 대로야 진짜. 지금 이 쿠스쿠스? 아, 쿠스쿠스.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 이 치킨을 먹어봐. 이 치킨. You know I don't even really know where to begin because it seems like every time I get ahead. So tonight, I'm just gonna let this one ride. You know what I mean?
굿모닝. 조식을 먹으러 나왔는데 여기 되게 신기한 게 뷔페는 따로고 자기가 이제 이걸로 하나씩 따로 주문해서 자기 메뉴, 자기 퍼스널 메뉴를 받고 그 다음에 뷔페도 이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면서 조식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뷔페 쪽은 진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요거트랑 빵이랑 그 다음에 막 주스 이렇게 되어 있고 빅 브렉퍼스트 간단하게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머쉬룸 시켰는데 이게 무슨 이런 머쉬룸이 나왔네요. 머쉬룸 하면 그냥 막 이렇게 양송이 막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 일단 머쉬룸. 소세지. 그리고 베이컨. 와, 베이컨. 이렇게 잡아서 물어 뜯고 싶긴 했다. 이거 엄청 얇지도 않고 야무진데? 베이컨 두 개 추가할 거예요. 아침에 먹으러 오면 소세지나 베이컨에서 되게 싼 맛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좀 좋은 거 갖다 쓴 것 같아요. 확실히 따로 개인 주문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메뉴답게 퀄리티가 그냥 베이컨이랑 소세지라고 해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퀄리티가 높은 맛이다. 그치? 계란을 하나를 슬쩍 썰어서 이 상태로 슬라이스. 그래서 빵이랑 주끼니까지 너무 크다. 빅 브렉퍼스트는 빅하게 먹어야 돼. 이렇게 와, 진짜 맛있다. 어제 그냥 여기 와서 먹을 걸 그랬어. 아침 진짜 맛있어. 또 먹을 마지막 날 여기 또 먹어도 될 거야.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진짜 예쁘죠 여기가. 와, 진짜.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하루 일정도 마무리 잘 했고요. 정말 처음에 왔을 때는 타운이라서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여기는 확실히 그것보다 잔잔하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의 색깔이 너무 확실하고. 그리고 여기 숙소 같은 경우에는 첫날 와서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날 와서는 너무너무 아쉬웠을 것 같은 그 정도의 편안함과 친절함과 그 침대도 얼마나 넓고 너무 막 푹푹 들어가지 않고 얼마나 좋던지 너무 꿀잠을 잘 잤고 조식까지 진짜 첫날 완벽했다. 일단 첫날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두 번째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Stop the battle within your soul. You know it's all in your head. Being sad doesn't make you smart. Seems your heart just needs a fresh start. Hi, 여러분,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은 호바트 여행 2일차, 타즈메니아 2일차고요. 오늘은 어제는 되게 걸어서 하는 여행을 많이 했다면 오늘은 시내를 벗어나서 여행 드라이빙을 하면서 자동차로 갈 수 있는 스팟들을 어제 또 호텔에서 많은 팁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 팁을 바탕으로
다른 곳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여성이랑 오늘 같이 호바트 주변에 있는 방방 곳곳 돌아볼 겁니다. 기아차는 처음인데 세차는 경수입니다. 커버렌스가 있네? 그러게요. 제가 다 돈을 넣고 가야겠다. 토일렛도 있어, 토일렛. 여기 약간 쉬는 구간인 것 같은데, 막. Sorry? 되게 알수록. Yeah, I think so. 너 그거, 너 안 마셔? 뭐 저기 후 체크나 이런 거? 블랙스완. 진짜 깊다, 그지? 야, 근데 뭔가 되게 신기하다 여기. 예. 오호호호. 여기 되게 일부를 캐놓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어이, 여기가 이거 봐, 미쳤어. 비주얼이, 비주얼 미쳤음. 이제 약간 진짜 미스터리란 말이 잘 어울림. 와, 여기서 근데 야생동물 만나면 지릴 것 같아? 진짜 저는 바로 피지어 나올 것 같아요. 오. 오. 이게 일부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진흙이 너무 심해. 심지어 이렇게 이런 산의길일지 모르고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최대 지금 오, 예스. 사람이 없어. 그리고 여기 사람 흔적이 별로 없어요. 살짝 그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온 느낌? 여기 호랑이 이런 거 한 마리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호랑이 나오면 우리 자주 좀 그 데드 레코딩에 남아요. 하이. How far from here? Yes, the creek. Cave? Yeah. How far? 20 minutes? 20 minutes. Yeah, nothing.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No worries. Hi. 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보면은 안전한가 보네요. 아니지, 더 큰 것들을 위해서 약간 좀 미끼를 뿌렸을 때. 우리 나무 크기 보세요. 오, 이끼가 잔뜩 껴있는데 갑자기 막 뱀이 튀어나와야 되지 않겠지? 오, 나무가 이만하네. 와, 아니, 이거 쓰러진 거 보여? 여기 쓰러졌는데 저기까지 갔어. 이 나무 크기 봐. 이게 쓰러져서
여기까지. 저기 끝까지. 레전드. 냄새 진짜 좋지 않아? 완전 좋아요.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되게 은은한 허브향 같이 느껴져. 날벌레 소리랑 가끔 날아다니는 파리 소리는 짜증나긴 하지만. Hello. How was the cake? Amazing, really? Yeah. I can't wait. Do you want a walking stick in there? I'm fine. Thank you so much. That's alright. Thank you. Enjoy. Yeah, thank you. Amazing, man. Amazing? Amazing. 두근두근 되네. 잠깐만. 그래? 아니, 나 근데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살짝 기대를 해버렸네. 이거 기대하면 실망이 엄청 크거든. 뭔가 그, 뭔가 있잖아. 내가 호주에서 약간 좀, 그, 내려놓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막 와 이거 막 그레이트 오션 로드 막 이러잖아 막 이런 막 유명한 막 이런 막 어 막 뭐 무슨 뭐 폭포 막 이렇게 가보면 막 이렇게 물 한 줄기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고 그런 이시지만 이 되게 큰 나무들이 쓰러진 게 아마 태풍 오면은 넘어지는 걸 거예요. 작은 나무들 왜 안 넘어? 작은 나무들 이제 큰 나무들이 이제 보호해주는 거라. 뭔 소리야? 아 근데 진짜 피지는 그래요. 아 그래? 네. 태풍 오면 다 쓰러져 있고 큰 것들. 아 작은 것들은 작아도 넘어져도 잘 안 보이지만 큰 게 넘어지면 잘 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 그쵸 그쵸. 저 같은 사람이 넘어지면 아무도 모르지만 저기 백종원이 넘어지면은 전 세계가 알듯이. 백종원이 넘네요 뭐. 그거 키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와 근데 광고인데요 완전? 어? 대충 찍어도 광고예요 어, 지금 지린다 그죠? 엄청 차가울까? 엄청 차가울 것 같은데. 오 야 엄청 차갑네. 모기들도 많아. 빨리 지나가야겠다. 어 잠시만요. 따단따 왜? 여기 옐로우고 있어요. 뭐? 옐로우 마크. 옐로우 마크.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 사람들이 화살표구나. 이쪽으로 가라는. 아이 왜 그래? 바쁜 분위기 호러 만들지 말라고. 흥분이야? 호러. 목소리가 울리거든요, 이 구간에. 아! Hello! 길이. 이거 슬리퍼로 갈 수 있는 그 난이도가 아닌데? 그러지, 진짜. 황천길. 익스프레스. 진짜. 아, 절로 내려와. 인생 이렇게 빨리 말하면 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 내 손을 잡아요. 용사요. 형 근데 이거 되게 시원하지 않아요 갑자기? 오! 어메이징 인정. 오와 대박. 와 근데 아니 들어가면 살인사건 날 것 같아. 전 동굴 살짝 들어가 볼까? 좋죠. 맞아? 네. 일로. 이 자꾸 이렇게 쇼컷으로 가려고 하는데 진짜 인생이 쇼컷으로 간다니까? 아 진짜로 위험하잖아 딱 봐도. 들어가 된대 근데? 아 들어가 제대로 준다고 되잖아. 와 깜깜해서 안 보인다.
되게 시원하다. 더 가볼까요? 아니? 들어가는 건 무리야. 장비가 없잖아 우리. 아니 제네럴 액세스 존이고 자시고 지금. 여기 봐봐요. 어디? 왜? 오 야 하지마 무서워. 와 나 이렇게 보통 이런 거에 무서움을 안 느끼는데 완전 진짜 깜깜하고 그러니까 와 어메이징하네. 진짜 어메이징하다. 아 이제 또 한 번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어요. 아니야 오바야. 케이블을 갔다가 원래는 저기 원래 우리 어디 가려고 했지? 굴 먹으러 가려고 했잖아. 네. 브루니 아 브루니 아일랜드 가가지고 굴을 먹을 굴도 먹고 거기 되게 예쁜 데가 있어서 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 드라이빙도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고 왕복 한 4시간 5시간에 들어가서 나온 데 한 2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결론적으로 되게 많이 소요가 돼서 그 후원빌이 예쁘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후원빌을 왔는데 아까 저희 그 영상 전에 보시면은 알고 보니까 아까 커피 먹었던 데가 그 후원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러봤는데 그렇게 썩 빌리지가 예쁜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보통 호주 그냥 가옥들 그런 느낌? 요 정도로 일정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그 브루니 아일랜드 들어가서 보는 것까지 해서 이제 일정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내일 되게 일찍 움직이려고요. 처음 담아요 지금. 오 대박. 저 정도 파도면 수영 못하겠다. 그지? 죽을걸요? 좋진 않다. 추워가지고. 아우 힘들어. 엘리베이터도 없고 씨. 있겠냐? 에스컬레이터 하나 넣어달라 그래. 무빙 워크. 그 밤에 이제 캥거루들이 타고 다닐걸요?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이쪽 뒤쪽으로 보이는 스팟이 The Net Game Reserve Lookout 이라고 The Net Game Reserve Lookout 이라는 이름의 이제 스팟인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뒤에도 보여드렸지만 이쪽 바다랑 저쪽 바다가 이렇게 딱 그
육지 하나를 맞두고 거의 맞닿듯이 보이는 곳이거든요. 지금 되게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와, 뒤에 대박. 여기 전망이 진짜 탁 트여가지고 아직 새벽 5시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기 오려고. 근데 보람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지만 진짜 이 보람 있는 일정이야. 여기 이게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이 아웃풋이 진짜 확실해요. 그리고 아침에 오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 와, 진짜 예쁘다. 이게 화면에 담기네. 예, 굴 먹으러 가려고요. 조금만 더 보고 굴 먹으러 갑시다. 와, 그냥 찍어도 그냥 그림이야. 미쳤어. 여기가 브루니 아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하다 그래야 되나? 제 가까이 있기도 하고 제 유명한 오이스터 맛집인데, 오이스터 원래 해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와서 맛있는 건 또 먹어봐야겠죠? 보니까 이제 굴 바로 이렇게 채취 닦고 막 채취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굴 한번 먹어보고 한번 후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리지널 하나 먹어봐야겠지? 굉장히 신선한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다가 레몬을 뿌려봐요. 예스. 뭐였어, 맛있을지 어떨지. 비린맛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이 딱 냄새 맡았을 때 굴향이 그대로 나는데 소금을 뿌릴 필요 없어. 그냥 짭짤해. 그냥 엄청. 와, 뭐지? 뭐 가미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좀 차원하니까 타바스코, 국룰 타바스코 한번 넣어볼게. 와, 진짜 맛있다. 와, 내가 버터처럼 약간 되게 약간 좀 끈적끈적한 약간 그런 질감도 있는데, 와, 뭐지? 와, 아, 이건 말할 수가 없어. 타바스코에 들어 약간 좀 쌉싸름하고 매콤한 맛이 대신 그 굴 맛 자체의 맛을 조금 가려주는데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탁 지어주면서 불향까지 이렇게 딱 코팅 시켜주는 그런 느낌. 와, 대박이다. 이거 하나 먹어봐. 비린내 맛 거의 없지? 바다를 삼킨 맛이면서 오바지 마지마. 바다의 우유라 그러잖아요, 굴이. 아, 그래? 굴이 바다의 우유라 그러잖아. 그래? 몰랐어. 진짜 이게 뼈가 튼튼해지는 맛이. 진짜 맛있지? 이거 되게 신선해. 되게 신선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비린 맛이 아예 없다. 어, 뭐야? 와우, 땡큐. 우리 저것도 시켰어요? 이거 하나 시켰어. 이제 요 녀석을 한번 굴튀김. 안에 뭐 이렇게 약간 이런 것 들어있어.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굴 전, 뭐 굴 들어간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굴 맛이라기보다 나 호주 이렇게 요리 잘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저 괜히 전문점이야. 리얼. 와 맛있어. 이거 맛있어. 진짜 최고다.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제가 생애 먹어본 오이스터 중에 제일 되게 크리미한데 엄청 리치한 플레이버의 최고였어. 진짜 이렇게 맛있는 오이스터 거짓말 안 하죠.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제일 맛있었고 완전 다 먹었습니다. 오이스터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와 이렇게 2일차 일정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캠퍼밴과 함께하는 3일차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타즈메니아 3일째고 오늘부터 4일 동안 이 녀석이랑 같이 이제 타즈메니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캠핑을 하게 될 건데, 제가 있는 곳이 리치몬드라는 곳인데, 리치몬드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리비파이를 파는 베이커리가 유명하잖아요. 그 동대도 진짜 예뻐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배도 고프기 때문에 딱 타이밍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먹고 또 이동할 거예요. 한번 가보죠.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진짜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는 라즈베리 타르트고 이거 살구 타르트고 이게 그 메인 그 스칼럽입니다. 스칼럽 파이. 열자마자 관자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 오, 커리 스칼럽 파이. 우. 먹어볼게요. 이게 맛있는 게 유명하겠죠? 근데 나쁘지 않거든요 진짜. 근데 사실 뭐가 특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인도 느낌의 그 커리에 관자에 그 파이. 그냥 한 끼로 나쁘지 않고 가격도 뭐 10불이면 나쁘지 않은데 먹을만해요. 괜찮은 거 같아. 타르트도 하나 먹어봐야겠다.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상큼하고 이것도 호주에서 먹을 수 있는 좀 평범한 타르트 중에서 조금 맛있는 정도? 크림도 그렇고 되게 호주 특해요. 특유의 그 오지 맛이 있거든요. 딱 그 맛. 애프리컷 살구. 이건 기대했던 것보다 맛있어. 얘들은 보통. 얘는 맛있어요. 그리고 살짝만 밥 먹고 리콜샵이라는 게 마켓이 있어가지고 쇼핑도 살짝 하고
여기 골목 살짝만 나가봐도 진짜 마을이 엄청 이쁘거든요. 그리고 리치몬드 유명한 게 베이커리랑 리치몬드 브릿지 있잖아요. 거기가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들려보는 거 꽤 좋을 것 같아요. 비싼데 시도해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미니어처럼 조그만 거 몇 밀리지? 50mm짜리 그럼 하나 시도해볼게. 여기서 쉬어라고 하지 않아도 약간 저기 잔디 있고 쉴 수 있을 만한 공간에 사람들 이렇게 혼자 뭐 앉거나 누워서 쉬고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나요? 너무 자기적인 거 아니야? 포트하서로 갑니다. 포트하서 예전에 그 수용소로 쓰였던 곳이고 지금은 그냥 역사적인 현실들보다는 조금 더 그냥 관광 명소로 이용되고 있는 곳인데 거기가 되게 건축물들 자체는 이쁘고 분위기도 되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여기서 한 시간 거리 있는데 거기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물이요? 네. 울티메이트 파워로 살까? 네. 현실 심심하구만.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하지. 갑시다. 자 이제 지금 카라반 파크에 도착해가지고 간단하게 파킹을 했는데 호주지만 이제 섬이라서 막 엄청 관광지도 빨리 닫아요. 5시면 막 닫아가지고 갔는데 딱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밥 먹고 좀 쉴 주변에 캠핑장으로 왔고 간단히 이 녀석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기본적인 캠퍼밴에 샤워실이랑 그 밥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추가가 된 옵션 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운전석이랑 보조좌석 있고 그다음에 여기 4인승이기 때문에 여기 또 추가적으로 좌석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펼치면은 뭐 여기서 침대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를 열면 여기 세면대인데 제가 간단하게 짐을 넣어놨고 여기가 이제 가스 스토브 여기 뭐 이런 기자재들은 다 여기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냄비도 있는 모습 하고 여기 화장실
화장실에 보면 변기, 변기랑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건 뭐야? 여기에 이제 다른 큰 냄비들이랑 이제 팟이랑 이런 거 다 들어있고,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 여기는 캐비넷이고요. 냉장고. 안에, 안에 비어들이 가득한데, 도착했으니까 이제 운전할 일 없잖아요. 그죠? 아, 여기가, 아, 이제 쇼파인데, 여기 보면 이거를 쭉 펴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침대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퀸 사이즈, 퀸 사이즈고, 펴서, 여기 이제 펴가지고, 상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접죠? 이렇게, 이렇게 접고, 그 여기. 여기에,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TV, TV도 있고요. 등 같은 건 여기서 이렇게 다 킬 수가 있도록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에어컨도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오늘 머물 이 사이트가 지금 거의 완전 하이 시즌이라 코드가 없는 존밖에 하나밖에 안 남아서 여기에 선택을 했어요. 이 앞에 둘러보면서 뭐가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 별다른 건 없고,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사리곰탕으로 육개장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보려고요. 잘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준비물은 사리곰탕, 파, 오일. 이거 왜 샜냐? 고춧가루. 이렇게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기억과, 기억과 앙증맞은 불이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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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봉, 오봉. 리얼? 그러면. 이게 최대구나. 하루 종일 걸리겠네. 끓는데. 아이씨. 왜 금방 끓 것처럼 부글부글 거리는데 믿지 않습니다. 저런 거. 세 개? 네 개. 네 개 해서. 워터. 워터, 워터. 워터. 워터 펌프. 오. 되게 다 되네, 그지? 해서 얘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주시던데? 살짝 맵게, 많이.
빨고. 다. 오, no. 이게 맛있겠다. 면도 넣으면서 플레이크도 같이 넣어주는 걸로. 맛있겠다. 그냥 한번 마셔볼게요. 국물은 뭐요? 오, 딱 좋아. 딱 좋아. 얘를. 용기자 밖으로. 네. 잘 먹겠습니다. 야, 한국인데 여기. 아, 거기까지 넣었으면 그냥 기가 막혔겠는데요? 아, 김치랑 이렇게. 아.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왔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역시나 순탄하지 않은 게 충전이 지금 배터리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충전이 안 돼가지고 다른 건 다 작동이 되는데 내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자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이게 딱 침대 세팅 해놓고 여기서 작업 좀 하다가 맥주 한 잔 딱 하고 자고 내일 하루 그 포트 아서를 내일 아침에 가서 이제 3일 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이동해서 포트하서로 나왔습니다. 뭐랄까 그냥 들어와서 보면 되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곳을 다루는 자세나 약간 여기서 이 풍기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엄숙하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되게 히스토리컬하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 묘사를 해놨어요. 여기 당시에 여기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여기는 어떤 곳으로 쓰였으며 어땠는지 막 그런 것도 그렇고 예쁘게 있는 곳뿐만 아니라 막 페리 타서 볼 수 있게 해놓은 것도 그렇고 그냥 장소가 진짜 예쁜데 반해서 뭐랄까 좀 암울한 역사가 있던 그런 보면은 벌써 저희가 되게 첫 번째 스팟인데 엄청 엄청 예쁘거든요. 누군가는 갇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과거에.
팬이 컨디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나 페리를 진짜 좋아. 페리 탈 수 있으면 꼭 타보는 편이기도 하고. 홍콩에서도 이제 섬이랑 홍콩 섬이랑 이제 홍콩 반도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페리를 이용하잖아. 물론 지하철도 있지만. 나는 꼭 페리를 타는 편. 페리 타면 되게 편안해, 즐거워. 타고 있는 동안. 이제 포트하우스 앞에 있는 라벤더 팜이라고, 뭐 라벤더로 만든 요리도 있긴 한데 앞에 라벤더 이제 라벤더들도 같이 있는 그런 팜이고, 여기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이동할까 해서 여기로 방문했습니다. 아침 메뉴를 간단하게 시켰고 그다음에 잠깐 나왔는데 보면은 잘 정돈된 호수랑 이쪽에 라벤더 키우고 있거든요. 라벤더 키우고 있는데 저 멀리 보이는 이제 바다까지 편안한 느낌을 잘 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한 켠에서는 되게 라벤더로 만든 상품들이나 여기서 만든 이제 굿즈 같은 것도 같이 팔고 있더라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식사하시기도 좋고 그냥 일정에 섞어서 같이 하시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킨 게 까르보나라 뇨끼랑 그다음에 빕스테이크 시켰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뭐 여기가 전문 음식점은 아니니까 이건 라벤더 쉐이크고요. 간단하게 먹어볼게요. 먹겠습니다. 일단 스테이크. 괜찮네. 꽤 먹을만해요. 괜찮아요. 맛있고. 따라보나? 근데 소스 맛있고. 여기. 일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맛도 굉장히 평균 이상이에요. 근데 데코레이션도 그렇고 되게 분위기도 되게 좋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추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 틀어진 거? 네. 솔직히 막 중간중간에 너무 예쁜 데도 많고요.
Things are looking up for me, that's what my tarot say. Been pumping out pheromones and wearing red. Young Jerry Lawler, a king, but they're not aware of it. $40 is show money, that's what they stole from me. Blow it all bone and guess I roll funny. Go find me a snow bunny. 여기 어제 지나가다가 꼭 한번 들러보고 싶었던 곳인데 마침 나오다가 다시 들릴 기회가 있었거든요. 주저없이 바로 차 세우고. 와 뭐야 이거. 고기가 있어. 고기가 보여 심지어. 와 미쳤다. 아니 어떻게 이게 바닥도 진짜 맑아 이게. 그러니까 인물인 것 같아. 바다가 아니라 인물. 그 다음에 일단 일찍 움직일 수도 없고 늦게까지 움직일 수도 없는 게 보통 9시에서 11시에 열어요. 스팟 하나가.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려. 그럼 그거 한번 둘러보는데 2시간 걸리면 11시에서 12시고 다른데 리더 가면 1시에서 2시? 뭐 점심 먹고 막 그러면 막 2시에 3시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스팟까지 가는데 4시에서 다도, 거기가 막 4시에서 5시에 다도와 막 이러면은 하나를 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막 두 개, 세 개 한꺼번에 일정을 넣었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모르고 이게 하나씩 하나가 하루씩 밀리다 보니까 일정이 지금 살짝 망해가지고 망한 건 아니고 한 끼 그냥 간단히 먹으려고 산 건데 거의 예산이 거의 한 3배가 차이가 난단 말이야? 얘가 더 비싸다고요? 훨씬 비싸지. 아 그거 27불이었잖아요. 68불이고 얘가 68불이에요? 어 아까 그거 1.3kg고 이거 이거 300g인가 400g. 어떻게 생각해? 비싸네요. 제가 커피 셔틀을 시켰습니다. 아, 네, 거의 다 왔긴 한데 오늘 일정이 그냥 진짜 완전 로드트립이 돼버려가지고 도착하면 삼겹살 먹을 거긴 하지만 와 근데 진짜 이 오면서 막 계곡 지나오고 막 강 지나오고 이렇게 만 지나오고 옆에 이 코스트라인 진짜 이렇게 막 해안선 진짜 예쁜데 이렇게 막 지나오고 계속 지나오니까 여기가 진짜 막 미친 듯한 외국이구나가 막 이렇게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닫았나 보다. 그냥 가야겠네요.
아 이게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 중간중간 여기 들리고 오느냐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 딱 도착했는데 여기 주인 아저씨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당황하는 바람에 이제야 예정 시간보단 2시간 늦게 도착을 했는데 오늘의 메뉴는 아까 정육점에서 사온 삼겹살 실한 삼겹살이랑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 그리고 우리 그 리치몬드에 샀던 진 그거 오늘 마실 거예요. 팬을 달구는 동안 삼겹살을 살짝 썰어줘야 되기 때문에 칼이 잘 안 들어가지고 요만큼만 써서 굽도록 하고 아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 많았는데 뭐 여행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아유 요렇게 2.5개? 인당? 인당? 맞아? 하긴 오늘 국물이 없으니까 그럼 이 팥을 이걸 준비했으면 안 되지 난 너의 이 마음가짐인 줄 알잖아 이게 캠핑이라는 그 구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라면을 엄청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틀 더 남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라면을 더 전투적으로 먹는 것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불이 약해가지고 되게 늘러 붙네요. 삼겹살인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호주 삼겹살은 좀 기름기가 부족해요. 그 삼겹살 자체의 맛에 좀 풍미가 부족해. 그래서 그냥 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어제도 되게 좋았는데 어제는 되게 애기들이 되게 엄청 많았고 조용하네. 엄청 조용해 보였어. 그지? 예. 아우 고기가 아주 도톰한데? 김치 냄새가 완전 볶음김치? 아 이거 냄새 맡고 이거 호주 사람들 막 쫓아올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지 맞아 근데 호주에 있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 한 가지가 되게 김치 잘 먹는 외국인들 많아요 호주 사람들 순댓국 막 뼈해장국 이런 거 먹는 외국인들도 많고 막 비단 떡볶이랑 짜장면 뿐만이 아니라 되게 우리나라 음식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잘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자꾸 로밍 다니시네요 갱갈 타이밍이거든요 오 이 기름 yeah. 오 예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름이거든요 미량 나오는 그 돼지고기 기름을 버무려주는 이런 느낌 거의 레어거든요 바삭하게 익히려면 오 안돼 탈출 안됩니다 단면도 팔각형으로 그냥 사각형으로 이렇게 여러 면을 오! 오! No! My match! 좀 이따 씻을 거야 이거 일단 이거부터
씻었습니다. 무슨 짓이냐면 고기 한 점이라도 아껴 먹겠다는. 김치는 거의 레디가 된 것 같고 안에 끓는 거 보니까 이제 라면도 거의 레디가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구워지는 동안 볶은 김치 넣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소량만 가져왔습니다. 아! 삼겹살. 자, 삼겹살 잘 됐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삼겹살. 이건 잘 됐어. 볶은 김치. 이거지, 이거지. 싹 싸서. 와, 지렸다. 오, 향긋한데? 짠. 아유, 먹어 먹어. 뭔가 여기 때 생각보다 뭔가 규격이 커. 스케일이 커. 네. 아니, 이동하려면 차로 한두 시간 또 가야 돼, 그러니까. 근데 그건 호주 국룰이긴 해. 아, 진짜요? 뭐 하나 보려면 차로 한두 시간 가는 건. 단지 그런 장소가 되게 많이 있다, 여기. 네. 근데 진 되게 깔끔하네. 네. 다른 것도 사봤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좀 비쌌어. 맞아. 나는 지금 딱 4박 이제 오늘 4박제잖아. 네.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게 해안선. 호투와서 케이브 굴. 아까 발 담궜던 그 바다 한 8알이 좋았어. 타율이 되게 좋아, 여기가. 이게 올해 기억에 남을 것만큼 기대한 것보다 더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 놀러 오려면 진짜, 차를 렌트 하세요. 아까 히치하이킹 하는 사람들 봤잖아요. 차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위험해. 국제면허가 필요해서 면허도 있어야 돼. 아, 그러게요. 호주에서 운전 안 해본 사람들은 오면 꽤나 고생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버스도 못 봤죠 거의. 거의 없는 것 같아. 갔다 들어오는 거 찍고. 지 얼굴 왜 찍냐고. 안녕하세요. 계획 있는 여행 안상원입니다. 지금 되게 아침 일찍 나와서 이동 중인데 거의 6시 일어나가지고 대충 정리하고 씻을 것만 씻고 거의 씻지도 않았죠. 나왔는데 오늘 진짜 할 게 엄청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되게 민기적 거리면은 어제처럼 약간 하나나 두 개 다 못하고 끝날 것 같아가지고 엄청 일찍 나왔고 지금 이동하는 곳이 끝쪽에 있는 데여가지고 주변에서 그쪽 주변에서 뭐 이동을 하려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1시간
차로. 오늘 아마 운전만 한 6시간, 7시간 할 것 같거든요. 즐거운 하루가 되겠어요. 저희 이제 여기 이제 파이어즈만이라고 또 베이스 베이스 오브 파이어스라는 이제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여기 바위들이 색깔이 되게 울긋불긋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카라멘 파크에서 한 1시간 운전해서 도착을 했고 이제 오늘 일정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은 여행 5일차고요 여기 이제 빨간 암석들이 있는 파이어즈만에서 오프닝을 하게 됐는데 되게 북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지 않는 장소거든요. 되게 바위를 혼자 이제 이렇게 대여를 해서 앉아서 파도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보고 사실 수영을 하시면 수영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날씨 상태가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저기 비체노 이제 와인 글라스 베이라고 유명한 곳 있잖아요. 거기 이제 보러 갈 거고 차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깐 요거 파도만 좀 더 즐기다가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rt to never do what you want to. 지금 비체노에 한 12시쯤에 도착해가지고 점심 먹고 갈 준비하고 이제 산행을 시작할 건데 좀 이따가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보여드릴 풍경이 진짜 저기 국도도 정말 멋있었지만 오늘 정말 멋있을 하이라이트. 여기가 이제 오늘 저희가 등판할 곳인데 마운트 아모스. 여기서 와인 글래스 베이를 보고 다음에 사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23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가서 수영을 할까 생각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3 to 5 hour. Depend. What? 5시간 걸리는데? 일단 지금 가보자고. 그러면 수영이 하고 싶으니까 수영 여기 넘어가서 수영하는 걸로. 다들 이리로 가네. 오늘 공식적인 첫 트레킹. 트레킹다운 트레킹 기대가 됩니다. 5일째란 말이에요. 5일째인데 제대로 된 수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수영이 너무 하고 싶어. 사실 날씨도 너무 좋은데.
길이 상당히 굉장히 꽤 오래 내려왔거든요. 지금 거의 15분째 내려가고 있는데 진짜 여기 위쪽 길 다 엄청 가파라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제 올라올 때 다시 돌아가는 게 이제 큰일 났어. Hey guys. 와우, 바다 소리가 진짜 시원하게 들리네요. 빨리 들어가고 싶다. 와우. 여기 그냥 벌써 시원해. 빨리 들어가고 싶다. 와. Hey. Hi, how are you? Thank you. Hi. Oh, yeah, boy. Okay. 넘어질 뻔. 이 상태로 들어갈 거예요. 이 상태로 바지만 갈아입고 그냥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되게 놀았거든요. 수심도 되게 적당했고 살짝 추우면서 물 들어가면 놀만했어요. 파도가 진짜 좋아서 파도만 타고 놀았는데 거의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고 다시 돌아갈 시간인데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한 4-50분 또 넘어가서 밥 먹고 올 잘 스팟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소원 성취. 수영 사슴맨이야 수영 완료.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진짜로 오늘은 다 했어.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이제 내려오자마자 10분 거리에 있는 그냥 피시앤칩스 오늘 간단하게 저녁 먹을 피시앤칩스랑 뭐 이것저것 튀김 사가지고 맥주랑 뷰 좋은 곳에서 저녁을 먹어보려고요 하는데 And one fisherman's basket. Yeah. Wow. 피시앤 칩스를 기다리는 동안 Cheers. 네, 이거 가지고 캠핑 스팟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긴 노지 캠핑이 생각보다 되게 스트릭트하게 못하게 해놓은 데가 많아가지고 좀 살짝 주변을 봤는데 그 스팟이 만약에 괜찮은 스팟이면 거기서 바로 오늘 하루 묵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고 저도 이용해 보는 거는 거의 이렇게 캠핑으로 이용해 보는 건 거의 처음이긴 한데 이렇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나다니다 보면 이런 캠핑카나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 좀 쉬었다 갈 수 있게 캠핑장처럼 마련해 놓은 데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거기거든요. 가격은 무료. 그리고 여기 조금만 더 나간 바로 앞에 강인가? 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고 오려고요. 이제 보고 우리 사왔던 피시앤칩스를 먹고 릴렉스 해주면 되겠죠? 간석지처럼 뭐라 하지? 그렇게 된 그냥 살짝 막혀있는 바다거든요. 오늘 되게 물 차면 이쁠 것 같아. 네. 예쁘네. 오, 여기 진짜 예쁘다. 우리는 밥 먹으러 갑시다. 나 밥을 먹을 건데 아까 뭘 주문했냐 보셨겠지만 이거 Fisher's basket 해가지고 막 이제 막 이런 오징어 뭐 프론 아니면 뭐 이런 막 스칼럽 이렇게 있는 거 세트 메뉴 하나랑 사실 거의 칩스가 반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게 피쉬 앤 칩스 그래서 피쉬 앤 칩스 그래서 맥주 사실 이거 먹으려고 이거 고른 거긴 하거든요. 뭐 먼저 먹을까? 역시 맥주지 뭘 골라. 맥주지 그죠. 아 스퀴드? 네. 스퀴드를 밥만 먼저 먹을게. 부드럽지만 그거와도 별개로 탄력도 좋아요 오징어가. 타르타르 살짝 찍어가지고. 그냥 한 입 먹어볼게요. 아니 살이 꽉 차 있고 비린맛은 전체적으로 이제 호주 생선이 비린맛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닭고기라도 믿겠어 진짜로. 되게 살이 꽉 찬 생선인데 생선맛도 많이 안 나는 고소한 생선. 치킨 텐더. 예. 텐더야 텐더. 텐더 살이랑 진짜 비슷해 말이. 마지막으로 이거 맛없으면 꽝이거든요. 약간 고구마 맛이 나는데? 그럴 줄 알고 제가 케찹을 엄청 많이 사갔습니다.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원래 노래를 못 듣는데 스피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녀석 굉장히 무거운데 제가 꾸역꾸역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노래를 들으면서 좀 남은 시간 이제 6시 다 됐으니까 몇 시간 정도 여유롭게 지내다가 잘 건데 내일은 조금 되게 멀리 가야 돼요. 오늘도 되게 원래 오늘 가려고 했던 데를 취소하고 저희가 프레이신에 갔다가 그냥 주변에서 머무는 거라서 내일이야말로 진짜 5시간 6시간 운전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내일도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 그 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이쁘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원벳도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아직 와가지고 야생동물을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왈라비 몇 번 보고 오늘 고슴도치 한번 보고 거의 끝이었던 것 같은데 내일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빡세 운전이. 이쁘긴 이쁘긴 이쁜데 그래서 죽는다고 이쁘게 죽진 않을 거 아니야.
처참할 것 같은데. 누가 여기서 왔어요? 불이 켜. 와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이제 오늘 여행 6일차고요. 여기는 크레이들 마운틴을 가는 길에 있는 어떤 호수인데, 가다가 저희가 어떻게 좀 길을 막 찾아보다가 뭔가 시크릿한 스팟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려와 봤는데, 보통 이런 데 사유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유지도 없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호수가 완전 호수 앞에까지 다 있고, 이렇게 호수가 한 방에 보이는 그런 스팟인데, 와 여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오게 돼가지고 잠깐 여기서 좀 구경을 하다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6일차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거냐면, 오늘 크레이들 마운틴 트레킹을 좀 할 것 같고, 제가 론서스턴으로 이동해서, 론서스턴이라고 하면 이제 호바트 다음으로 타즈메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거기 그 도시도 한번 둘러보면서 거기서 오늘은 저녁을 먹을 수 있으면 저녁을 먹고, 이제 다음날 호바트 이동하기 전까지 이제 중간 지점까지 이동해서 거기서 자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다녀보다 보니까 국립공원이 상당히 일찍 닫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그래서 일단 국립공원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6시쯤 일어나가지고 바로 출발을 해서 거의 4시간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와 여기 올라오는데 막 이 캠퍼밴이 무거우니까 막 산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데, 심지어 막 이렇게 막 180도로 꺾이고 막 90도는 기본으로 꺾이고 이래가지고 거의 생사의 경계에서 있다가 바로 이제 도착한 곳이 여기입니다. 이런데 오면 역시 물수제비를 안 뗄 수 없어. 요우. 좀 납작한 데 없나? 와 근데 이거 진짜 어제는 바다에서 놀았는데 오늘은 강에서 노는 것도 나쁘잖아. 아 네. 실패. 실패. 오늘 돌이. 돌 하루 종일 고르실 거예요? 돌이 왜 이러지? 돌 고르는데 5초 드릴게요. 찾았다. 오케이. 이트. 갑니다. 예. 뒤로 던지시면 안 돼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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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워머, 워머. 자. 와. 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크레이들 마운틴에 도착했고, 가려고 했던 호수랑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유튜브에서 나왔던 가장 유명한 호수가 있는 스팟이 이쪽이라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가지고 거기 호수 주변 도는 데만 2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커피? 뭐 있어? 레드불? 레드불?
several places like Cairns or like Brisbane, Gold Coast, and like Sydney somewhere, like everywhere almost in a famous place. In 48. But like this is totally different. Yeah, very, very different. Yeah, very, very beautiful. Not big cities here, not lots of people. Yeah, that's true. 아쉽게도 야생 동물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하네요. 낮에는 보통은 사람을 피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저쪽에 보이는 게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크레이들 마운틴이고 이제 여기가 쭉 트레킹 코스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진짜 멋있어요. 저기 뒤에 보이는 게 크레델 마운틴이고 이제 이게 호수 도브 레이크라고 하는 도브 호수인데 아 진짜 괜히 크레델 내셔널 파크까지 이런 거 보러 오는 게 아니구나 싶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쁘다 하는데 진짜 많이 가봤는데 진짜 진짜 유니크 유니크 그 자체 와 대박이다. 골자산 느낌 있어. 이거 봐. 왠지 찾아보면 여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같은 데서 막 찍었을 것 같아. 나 여기 내려 아까 위에서 봐서 내려오고 싶었는데 여기 내려올 수 있게 했네. 신기하네. 여기가 트랙 밖으로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내려가 보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허락된 곳이 아니면. 네. 볼은 던지면 안 된다고는 안 돼 있었지. 여기서 물수제비를 떠도 될까 안 될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네, 눈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 오. 물론 내일도 이제 폭포를 보러 트레킹에 가긴 하지만 단연코 진짜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이 없었는데 저는 ENFJ잖아요. 어디 가든 무조건 진짜 움직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약간 활동적인 것들을 엄청 선호하는 편인데 이번처럼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너무 좋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좋고 이렇게 걷는 건 사실 어디를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걷는 시간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이렇게 느꼈었는데 뭔가 이번 여행만큼은 그냥 걷는 거 너무 즐겁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너무너무 시간이 되게 금방 지나간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We
to another place, somewhere we can be alone. Take me home, get you elevated till we're levitating. And you know that I've been dreaming about you, girl. No, it ain't a mystery, so take me home. 이제 마지막 스팟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에서 10분만 걸어오면 돼가지고 보통 이 2시간 걷기가 좀 어려우시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저쪽 부두가에서 보통 사진을 찍고 가시고는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지금 1시간 40분 걸어가지고 마지막 10분 남은 스팟에 왔거든요. 크레이들 마운틴을 내려와서 와 4시간 운전하고 2시간 트레킹 하니까 좀 많이 피곤하긴 한데, 그래서 바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론서스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카라반 파크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노지에서 자고 싶은데 물도 없고 막 이제 막 웨이스트 워 그 더러운 물이랑 막 그런 거 막 그런 더러운 것들 덤핑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막 전기도 충전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한 이틀에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카라반 파크로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내일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캠퍼밴을 조금씩 청소를 해놔야 돼서 오늘은 딱 그 아저씨가 나이스한 베트남스 레스토랑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내 구경도 할 겸 론서스턴 한번 돌아볼 겸 밥도 먹을 겸 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But then you came back with flowers, explaining for hours how you intend on winning me back. How could I have known you were still half detached? And I hoped things would change, but. ...습니다. 거기가 또 은근 맛집이었는지 저녁시간 되니까는 사람들이 막 줄 서더라고요. 런서스턴 하면 또 같이 연관 검색어로 항상 뜨는 킹스브릿지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긴 되게 메인스트릿이 쭉 길게 늘어서 있는 모양이야. 앞에 도착했습니다. 킹스브릿지를 오다 보니까 느낀 게 저기 끝에 동네 끝에 있는 저희가 그 밥 먹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보통 타운 느낌이었는데 이쪽으로 걸어오다 보니까 동네가 굉장히 힙한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호바트는 약간 그 관광객들이 많은 느낌이라면 여기는 그냥 여기에 정착하거나 여기 놀러 왔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장박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이 만드는 분위기가 힙해요. 동네가 생각보다 힙해. 그리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뻐요. 약간 저런 분위기들이 쭉 있는데 여기 밝을 때 좀 되게 북적북적 거릴 때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술을 좀 싸게 판매하는 그러니까 주류 할인점이에요. 주류 할인점인데 타즈메니아 왔는데 아까 봤지만 타즈메니아 와인을 마셔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타즈메니아 레드 와인 두 개. Hey man, 신난 친구들이네. 아무튼 타즈메니아 와인 두 개를 추천 받아서 레드 와인을 샀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아니고 내일 마시려고요. 내일 마지막 날. 이제 숙소로 돌아가 볼 건데 캐스트 이제 협곡이 있어요. 협곡도 보고 이제 마지막 가볼 장소로 가서 그 타즈메니아 일정 거의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상, 여섯 번째 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타즈매니아 6일차 마지막 날이고, 어제 이제 론서스턴 시내 돌아보고 이제 캐스트 협곡 한번 돌아보기로 했었는데, 오늘 이것저것 아침부터 막 더러운 물 버리고 막 오물 버리고 이러냐고 좀 고생을 하고 조금이나마 느지막하게 도착을 했네요. 근데 여기 돌아보기 전에 이제 입구에서 체리를 팔고 있어가지고 체리 하나 먹고 먹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o we need to wash before? No, they come through a machine when they're being sorted. All right. Yeah. Ooh. Thank you. 상태가 좀 안 좋은 것들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또 공장에서 체리 피킹을 했었으니까. 신선해. 중간에 씨 있어? 물론 체리 상태가 좀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네. 템벅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벌레 먹은 게 많아가지고. 이거 봐, 이런 거 좀 먹기 힘들어. 여기는 또 그 저 뭐라 그래야 되지? 곤돌라라 그래야 되나? 저 뭐라 그러냐? 리프트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랑 다르게 그냥 오며 가며 또 볼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한번 좀 둘러보고, 오늘은 캐서렉트 협곡은 이렇게 막 엄청 걸어보진 않고 리프트 타면서 구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Hi, how are you? Hi, yeah, I'm good, thank you. Last what can I do? Can I get two around tickets, please? So two tickets both ways, guys? Yes, please. Done. Love to do that for you. Okay, thank you. Lots of choices these Well, have a lovely day. Thank you so much. You enjoy. Thank you. Thank you. 자. 되게 평화로운데? 엄청 막 익사이팅한 느낌보다는 좀 평화로운 느낌. 재밌어. 야, 나 이런 거 타는 거 좋아해 항상. 나 어디 가도 곤돌라나 리프트는 챙겨 타는 편. 일단 캐서렉트 여기 계곡을 간단하게 둘러본 다음에, 이제 오늘 토요일이라서 살라만카 마켓도 여는 날이라 거기 가서 한번 둘러보면 오늘 일정은 끝날 것 같고, 그렇게 타즈매니아 일정이 끝날 것 같습니다. Hey. That's alright, mate. Lift up the red box. Yep. Your little map on your ticket too. Off on the yellow circle into the side. To the right. 안 도망간다? 어? 안녕. 공작들도 막 걸어다니고. 어, 재밌네 여기. 가보기 전에 다리는 건너봐야 되니까. 여기는 조금 다른 내셔널파크랑은 다르긴 해. 내리자마자 막 야생동물들도 되게 가까이 있고 조금 더 액티비티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확실히 다른 데랑 다르게 좀 본인이 이 트레킹 코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조금 더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팁을 하나 드리자면, 만약에 여기 오실 일이 있다면 저 리프트를 왕복으로 사시는 것보다 되게 짧아요, 구간이. 여기만 보이는 데는. 그래서 올라오는 것만 티켓을 사시고 원웨이 티켓을 산 다음에 내려갈 때 그냥 이렇게 트랙을 돌면서 내려가도 금방 가거든요.
더 원웨이 티켓 추천드립니다. 나가라던 길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 이 협곡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커피나 뭐 음식 같은 것도 드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나이스한 뷰인 것 같아요. 빠르게 벤을 반납하고 지금부터 다시 호바트로 넘어가서 살라마카 마켓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박 5일 동안 고생 많았는데 정이 많이 들었고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호바트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네, 도착을 해서 마켓을 둘러보고 있는데 확실히 도로 하나를 다 막고하는 마켓이라서 규모가 상당하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고 관광객들도 많은 시기여가지고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배고파서 먹을 거가 있나 둘러보고 있는데 사실 뭐 기념품이나 이런 거 안 살 것 같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뭐 샀어요? 이거 뭐 빕번? 약간 그 막 찐빵 같은 건 찐빵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중국식 만두? 뭐라 해야 되지? 찐빵? 호빵? 호빵? 어, 약간 그 호빵? 호빵? 딥? 이거랑 이제 쌀국수 같은 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So like one beef noodle soup and one spicy beef noodle soup? Yeah, and also get the chicken skewers. Chicken skewers? Yeah. How many you have that? Just one or two? And four spring rolls, please. This is not spring rolls. Yeah, same thing. Can I get three? 늦게 와서 거의 아무것도 안 남았어. 거의 한 집에서 다 시켜가지고 그냥 배고파 일단 먹은 거 엄청 많이 시켰는데 그냥 뭐 핫도그? 아니 그것도 핫도그 아까 그 만두 이거 괜찮네. 스키워 그거 다 bao nhiêu tô 12 đồng mà mấy lẻ mấy ăn được không em cố tình mà em cố tình là nếu không cho mang thì ăn cái này rồi cứng sai cũng sướng nó miệng nó đánh đại á cái này nhiều rồi bao giờ cái này gì cái này chậm cái này cái giá cả 싸고 먹을 만해요 맛있어 맛있는 편 아직도 열어있는 샵들 맛있어 보이는 데가 많아가지고 배는 부른데 뭔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 어쨌건 지금 짐이 이렇게 두 개 다 달랑달랑 있어가지고 이거 호텔 체크인을 안 하면 좀 귀찮을 것 같아서 지금 체크인을 하러 갑니다. 마지막 밤을 보낼 숙소. 급하게 온 것 치고 뭐 되게 깔끔하고요 뭐 방도 넓어가지고 마지막 날을 보내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따가 어제 샀던 타즈메니아산 와인 두 잔이랑 인름 다이닝 시켜서 먹으면서 이번 여행은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을 먹으러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음식들을 사왔는데 블랙페퍼 비프랑 프라이드 라이스랑 그리고 그냥 그 양념치킨 반마리 간단하게 사왔고요. 사실 이거 마시려고 안주를 준비해 온 거라 얘가 이제 어제 그 덴머피에 사온 애들이거든요. 뭐 비싼 애들은 아니라서 이렇게 엄청 막 스펙타큘러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피넛노아 제가 피넛노아를 되게 좋아하는데 피넛노아 두 개로 구입을 해서
여기다 따라서 맛을 좀 보려고요, 하나씩. 일단은 Devil's Corner, Tasmania. 얘 살짝 시큼한 맛이 나네요. 시큼한 향이 나. Devil's Corner. 오, 되게 포도향이 시큼하게 나는데 이렇게 막 씁쓸한 맛은 많지 않아요. 되게 가벼운 맛, 가벼운 포도향이 강한 포도주 같은 느낌의 와인이고, 얘는 Distant South라는 건데 얘는 뭐 2021년이니까 뭐 완전 어린애고 얘도 거의 비슷한 가격대였던 것 같아요. 20불, 30불? 얘도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색은 비슷한 것 같네요? 얘가 조금 짙나? 얘는 좀 시큼해요. 얘는 약간 상큼한 시큼함이면 얘는 약간 시큼해. 내가 느낀 게 맞지? 얘가 조금 더 바디감이 있어요. 바디감이 있는데 사실 되게 엄청 진하고 엄청 막 향이 풍부하다기보다 되게 상큼하고 되게 신선한 포도주 맛이 강한 와인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 저는 이 둘 중에 고르라면 이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Devil's Corner, Devil's Corner. 이거 둘 다 막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10불, 20불짜리 와인을 샀을 때 되게 그 만들어진 인공 맛이 되게 강한 와인들이 많은데, 얘는 그냥 그냥 와이너리에서 팔 것 같은 그런 와인 맛입니다. 그러면 요거랑 같이 저녁을 먹어볼 건데, 어쨌건 이걸로 타즈메니아 영상은 끝이고, 7박 8일 되게 진짜 매일 다 새벽 5시, 6시 일어나가지고 강행군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 못 봐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중간중간에 들렸던 되게 많은 에피소드들로 그 부분, 그 공백이 채워지고 되게 넘치는 것 같은 그런 풍부한 여행이었고, 마침 기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계절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되게 좋을 때 와서 정말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고, 타즈메니아 여행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신비로움이 재밌는 곳이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되게 신비로운 자연의 그대로 것들이 지루하지 않고 되게 뻔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재밌는 곳, 그것만으로 너무 충분하고 넘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되게 재밌게 7박 8일 있다 가는 것 같고, 이런 엄청 이쁜 뷰 만끽하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번 타즈메니아 7박 8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만약 타즈메니아 오실 기회가 있다면 더 즐거운 여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여행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